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오므라이스 가게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fall in love,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love. 시간이 가도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오므라이스 체인점인 포무노키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소는 제가 자주 가는 곳인 하카타 키테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먼저 가볼게요. 우선은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9층까지 가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쭉 직진을 하시다가 첫 번째 코너에서 우측으로 시선을 돌리셔서 쭉 직진만 하면 포무노키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착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지금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꽤나 공간이 여유로워서 쾌적하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터치패드로 주문을 하는데요.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어서 부담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저는 조금 든든하게 먹고 싶어서 오므파스타 콤비를 선택을 했는데요. 오므라이스와 파스타가 함께 나오는 세트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므라이스는 데미글라스 소스 S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요. 파스타는 오징어와 야채 오일 스파게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문한 음식 나왔으니까요. 여느 때와 같이 음식 모습 먼저 보여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보고 싶어.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너와 너와. 순간에도 네가 그리워. 아무것도 말하고 싶어. My love,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기다려줘. 나는 fall in love,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너와 너와.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므라이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오므라이스라는 음식은 일본에서 아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각종 애니 같은 곳에서도 종종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꽤나 인지도가 있는 체인점이 바로 이곳 포모노키입니다. 특별히 이 오므라이스라는 요리는 굉장히 그 계란이 폭신폭신하면서도 살살 녹는 식감을 가져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포무노키라는 브랜드도 우리나라에 2006년도에는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은 가격적인 경쟁력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2008년도에 한국 시장을 철수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뭐 그건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본에 오셨을 때 오므라이스를 드시기 위해서 아주 맛있는 맛집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딱히 어디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민이 되실 때에는 포모노키라는 곳을 가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자주 먹고 있고요. 꽤나 먹을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곳 포모노키 하카타 키테점 같은 경우는 하카타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키테라는 건물의 9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동하시기에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행할 때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하시는데 시간 많이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이동하시기에 편한 곳인 포모노키 하카타 키테점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본에 오셨을 때 이러한 아주 폭신폭신한 식감을 가진 오므라이스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본에 여행 오셨을 때 맛있는 것들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세요.